32위 넘어갑니다. 봉태규 씨입니다. 자, 나 한번 봐봐요. 옳지. 조심스럽게 잘라줄게요. 세상 다정다감한 봉태규 씨인데요. 잘 자른 것 같아. 시아 아빠 봐봐. 이렇게 귀여운 시아 아빠 봉태규 씨가 악역으로 변한다면 과연? 아이씨, 형 뭐야. 형 밀어버릴 뻔했잖아, 내가. 그냥 확 죽여버릴 걸 그랬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악역 캐릭터를 만난 봉태규 씨. 너 이걸로 딱 한 대만 맞자. 야, 다 가자. 오케이? 그가 분노하는 순간 어마무시한 악행들이 펼쳐집니다. 누구? 너 지금 나불거렸잖아, 주둥이. 너 가만히 있어. 놀았냐? 우리 뇌가 살인을 기억하고 있거든. 이런 살벌한 악역 연기를 보고 걱정하신 분이 한 사람 있었다는데요. 그 한 중반 정도 방송이 진행됐을 때 장모님이십니다.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우들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연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너 괜찮은 거냐? 아닙니다, 장모님. 네, 연기고요. 네, 네. 제 안에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요. 멋지고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다음 순위 볼게요. 32위부터 21위까지의 순위고요. 30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수저 악역 남궁민. 지금부터 엄청난 명장면들이 시작됩니다. 분노했다 하면 화개왕으로 변하는 이분. 연기하면서 부셔버린 노트북 소품만 무려 7대. 그런데 소품뿐만이 아닙니다. 사인 게 말이 되냐? 딩동댕 정답이야. 사람도 소품처럼 막대했던 악역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줬죠. 왜 다들 나한테만 지랄이야? 피고인 남규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내가 사형이라고? 야, 이 판사 새끼, 너 아까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판결을 그따위로 해! 내가 법이야! 내 말이고 법이라고!